남자애들끼리는 자기가 제일 몰라. 난 다행히 70은 넘고 어차피 평균보다 안 되니까 난 그냥 키 몇이냐면 71, 내가 71.7인가 병무청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냥 71이라고 해 그냥. 어차피 작은데. 아, 줄었을 수도 있다고? 그치. 이제 옆으로 간척 사업이 돼갖고. 일단 소양이도 줄었으니까. 나 이제 그냥 귀찮아. 그냥. 체념했어. 지드래곤도 뭐 74? 74로 써놨다며? 160, 한 3, 164, 5 정도 된다는데, 지드래곤? 어쩌다. 자, 빨리 20쪽 피자. 진도 나가자, 진도. 오늘 그래도 못해도 한 7번까진 가자. 자, 4번 질문부터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좀 어떤 거 같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아, 기말고사 때는 좀 제발 좀 최신 지문들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옛날 거라 자료들이 구리더라고. 그래서 좀 최신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 어쨌든. 자, 20쪽 피시면 돼요. 자, 4번. 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왜? 아, 그러니까 옛날 게 많이 섞여 있다고. 아, 23 것도 있는데, 22, 23도 있는데, 20년, 21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둘 중에 하나야. 옛날 거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귀찮아서. 옛날에 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Perhaps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의 어드벤트는 출현이죠. 그래서 출현 때문에. 근데 여기가 출현이 어디서 일어난 거야? 워크플레이스가 여기서 제일 핵심이야. 인공지능 중요하지. 근데 인공지능이 어디서? 직장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인공지능이 출현함에 따라 may bode well for. bode well for는 뭐뭐에게 좋은 징조가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emo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motional intelligence는 감정 지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지능의 측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능은 두 개가 있어. 감정적인 지능과 그다음에 인지적인 지능. 그러니까 IQ라고 속칭 얘기하죠. IQ와 EQ. 그러니까 EQ랑 IQ 둘 중에 하나만 너무 세면 이제 한쪽이 결여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딱 이러지 않아? 딱 이렇게 대정부 지지나 이런 게할때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인은 있는가 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그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통 너네가 세 글자로 티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EQ가 없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직장에서 인공지능이 도래하니까 이제는 감정지능을 갖고 있는 즉 감성지능을 지닌 사람들이 잘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1번부터 하는데 보드 웰이 좀 어려운 단어죠. 저거 치환해서 단어, 저거 치환해서 여기 빈칸 추론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as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in jobs at every level.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모든 레벨의 직업을 다 날려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중간 사무직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직장이 다 대체되고 AI가 힘을 얻어감에 따라 predictions are 결국 예측은 어떻게 되냐면 There will be a premium. premium이 말 그대로 그 니네가 얘기하는 그 프리미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여 위에 얹어진 무언가가 이게 프리미엄이야. 알겠죠?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뭔가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플레이스드 됐다라는 게 결국 이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는 같은 뜻인 거지. 여기까지 같이 해줘야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수준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정지능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매우 중요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먼저 얘기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죠. 왜 중요한지를 3번 문장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and respond to. 자, 사람들이 보내고 주고받는 이런 감정적인 메시지가 while interacting, 서로가 상호작용할 때 이것들은 다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선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자, AI 프로그램이 따라하려는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그 예전에 니네 혹시 그 이루다라는 어플 써본 적 있어? 이루다? 한 3일, 4일 하다가 시범 종료되지 않았나? 하도 그걸로 이상한 패드립, 성드립 치는 애들 많아서 그거 중단했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쓰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AI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을 따라할 수는 있을지언정 감정은 못 따라한다라고 했던 게, 걔한테 내가, 나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었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얘가.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컴퓨터 부셔버릴 뻔했습니다. 진짜. AI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인간을 따라할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밖에 못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직은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예를 들어 싸웠다 쳐. 근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집 갈래 라는 게 하면 인공지능은 뭐 그럼 지금부터 내비게이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이해돼? 나집 갈래는 토라졌으니까 나좀 달래준대. 이거를 AI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지? 근데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턴을 반복해서 얘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학습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은 항상 변수가 늘 많은 생물체니까 항상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시 요거는 이제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인간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죠. 저건 기계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공감하는 능력을 연습을 하시면 알겠죠? 후천적으로 학습을 해야죠. 아니, 일자리 다 뺐는데잖아. 근데 얘는 살아남는다니까. 살아남아야지. 니네한테 교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이미 늦었고. 니네는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4번.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it is likely that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이게 바로 emotional intelligence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상대방의 감정을 감지하고 다스릴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감지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이 능력이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I. 퍼즐이 무슨 뜻이야? 퍼즐. 당황하게 하다야. 알겠지?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AI를 당황하게 한다라는 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모란 같은 말, AI가 할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AI. 자, 감정지능을 포함한 사람들과 직업들은 are safe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으로부터 좀 안전하다라는 건 결국 이 프리미엄이 플레이스됐다라는 뜻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이 아이를 모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닌 사람은 일자리 대체될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음 하면 끝났죠? 다 됐어요, 이제. 자,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고, 그 다음에 감정지능이 AI, Emotional Intelligence. 이렇게 축약해서 쓸게요, 이제. 자, 마무리합시다. In a survey, 자, 설문조사 갖고 왔다는 건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을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설문조사를 보면 4명 중에 3명의 경영진 4명 중 3명이 다 C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감정지능을 뭐로 간주하고 있대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스킬로 여기고 있대요. 왜? 그래야 나중에 살아남을 테니까. 그래서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as the automatizing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자, 요거는 이따가 문장 독해서 좀볼 텐데, 6번은 너네를 혼동시키는 빈칸출 문제를 출제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빈칸, 저기, 문장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루틴 태스크스는 그냥 평상시 하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들은 다 이제 자동화가 되겠죠.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이루어졌지. 니네 그, 여기 저 참, 저기, 벨라시타의 애슐리 생긴 거 알아요? 벨라시타의 애슐리 그것도 퀸즈 생겼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 아울렛 안 가도 돼요. 뉴코아 아울렛 안 가도 되고요. 저기 진짜 거의 핵쓰레기급이라며. 안 가봤는데. 그래서, 이거 설마 이랜드가 고소하진 않겠지? 어쨌든 맛있어요. 개맛있는데 남들이 그렇대요. 자, 어쨌든 저기 애슐리 퀸즈가 생겼어. 벨라시타에. 맛있어. 가봐. 어쨌든 애슐리 거기 가면 이제 서버가 와서 안 치워. 뭐 해봤어, 니네? 띵동 누르면 갑자기 기계가 윙 하면서 오잖아. 거기다 이렇게 담고 확인 누르면 가잖아. 이제 애슐리도 뭐야? 알바 그거 안 써. 그리고 저기도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프랭크 버거도 그렇고 다 아무도 알바가 주문 안 받죠? 주문 받으려고 하면 뭐라 그래? 가서 키오스크 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인 업무는 싹다 기계가 다 대체했죠. 이제 그 위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문과 나와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문과 가지 말라는 거야? 문과 나와서 가는 기본적인 사무직도 있잖아. 그게 다 대체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엑셀이 있으면 엑셀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값은 인간이 다 일일이 입력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자동화해 주는 거였잖아, 엑셀은.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샘플 한두 개 정도 던져.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여태까지 데이터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내가 빅데이터를 서버에다가 넣어 놓을 거야. 그럼 네가 이거 알아서 빨아가서 여기 이렇게 맞춰서 저장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무하던 사무직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건 이미 진행 중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감정 스킬을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AI가 할 수 있다 없다? Impossibility라 됐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동화 업무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인데 결국은 감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끝. j 직업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도 저기 셀프 튜터링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학원 안 다니고 그거 하는 애들 있다고는 하더라. 그거 벌써 회원 가입이 한 10만 명 넘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전체적 파이에서는 아직 여전히 작은 건데, 그게 조금씩 커지면 대세가 되겠죠. 전 직업을 잃을 거고요. 이제 내신, 니네 뒤에 세대 있잖아. 니네 뒤에 세대는 사실상 2, 3학년부터 내신 대비를 안 해. 사실상. 고교 학점제. 2, 3학년부터 절대 평가거든. 1학년만 상대 평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영어가 50점 나왔어. 그럼 이건 내 예상인데 어떻게 될 거냐면 자퇴할 거야. 자퇴해서 정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퇴해서 1년 존버한 다음에 밑에 애들이랑 다시 재입학하면 리셋되거든, 학생부. 다시 시작. 고교 재수가 성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을 거야. 일산으로 이사 와서 1년 딱 존버해서 일산 일반 인문계에서 성적 딱 따가지고 뭐 세원고나 풍동고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다시 목동을 옮겨가지고 2학년부터는 전사고나 자사고 이런 데 보내버리는 거. 이거 진짜 성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너네 후세대부터는 내신 대비 이제 안할 거야, 이 학년. 그러니까 진짜 고등부 하는 선생님들 다 날라갈 거야, 이제. 그리고 수능도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조졌습니다. 근데 롯데리아를 가자니 롯데리아도 취업을 못 해. 롯데리아 가서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알바 저희 다 기계로 됐는데 막 이럴 거냐. 근데 진짜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야 이제. 그래서 엄마들도 모르고 아빠들도 모르고 다 몰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쩌겠어. 제일 잘하는 거 해야지. 근데 요즘 잘하는 거 하라는 거죠. 공감. 그렇죠? 자, 이제 문법 같은 게 조금 짜잘짜잘하게 있거든요, 이 지문.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아, 21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장. 보면은, There will be a premium. Premium이, 근데, 어디에 두어진다? 저러한 사람들한테 두어진다. 그러니까, 저거는 분사구 수식이죠. 자,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그죠? 저거는 준동사 자리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While interacting 보고 수일치 하시면 안 되죠. R은 동사인데 주어는 누구다? The emotional messages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people send respond to while interacting은 앞에 있는 messag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장. puzzle은 당황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타동사예요. 알겠죠? 아니면 이제 요거를 유의어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 저는 좌절시키다라는 frustrate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됐지? frustrate. frustrate. 됐죠? 다음, 5번. 아, 뭐 썼어? 5번. 자, this means people and jobs involving EI에도 마찬가지 EI가 동사가 아니죠. 주어는 동사가 R이고 주어는 people and jobs가 되겠죠. 그리고 involving EI는 앞에 있는 얘네를 수식하는 준동사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rom being taken. 자, 전치사니까 동명사 자리인데 동명사가 어떻게? 수동으로 쓰여야겠지. take over는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 점령당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수동태 같이 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딱 모내기 좋아요. 문법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다 약하죠. 그럼 뭐랑 하면 돼? 단어 다 유효로 대체하고 어휘 판단 문제 내면 됩니다. 깔쌈하죠? 그래서 이거 어휘 판단 문제 유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이에요.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요게 좀 혼동 줄수 있는 빈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범프가 뭐냐면, 너네 범퍼카 한 번씩 타봤잖아. 범프는 부딪히라는 뜻이야. 그래서 bumps up against는 뭐뭐에 반대될 수 있게 쾅 하고 부딪힌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냥 한 단어로 응축하면 face, 즉 직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ace is the impossibility. 그래서 저는요, 요거 함정 문제로 출제하기 좋다라고 생각해요. impossibility잖아요. 그러고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빈칸 추론을 내. 그리고 물론 너네가 이제 변형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요거를 possibility로 바꾸고 뒤에를 빈칸 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함정 낼수 있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가 부정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뒤에도 부정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함정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저기 as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As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요. bumps up against가 타동사 한꺼번에 싸잡아서 보시면 되고요. impossibility가 얘가 목적어예요. 그지? 그리고 5분은 동격이고요. 그래서 무슨 불가능함이냐면 creating 만드는 거야. 효과적인 AI를 뭐를 위해서 어떠한 감정적인 스킬들을 요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해됐어? 내 말? 그래서 빈칸을 낼때저 대절 이하를 빈칸으로 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스킬을 요구를 하는 활동을 위한 AI를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 안 되겠지.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 아이를 꼭 갖춰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범스부터 이모셔널 스킬까지 해석이 잘안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여기 빈칸추론 장난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6번 문장은 조금 꼼꼼하게 해석 연습이랑 빈칸 테스트를 보시면서 단어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꿰뚫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거. impossibility. 알겠지? 이거 혹시 설명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요거를 장난치거나, 요거를 장난치거나. 알겠지? 그래서 impossibility랑 require는 꼭 유방이어 대체해서 쭉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제말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감정 지능을 갖춘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 치킨 얘기하니까 계속 치킨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미치겠네. 근데 뇌는 지금 양분화돼 있어. 한쪽에는 지금 노래 틀어져 있고요. 한쪽은 지금 계속 치킨 그림 그려져 있어요. 나 배달민족 이번 달에 그 일반 회원으로 떨어졌는데 강등당했는데 VIP에서. 가차 없이 한달한달 끊었더니 그냥 바로 강등시키대. 잔인한 녀석. 뭐라고? 그래서 요거는 어휘 판단 플러스 문법인 거 아시고요.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빈칸 추론 출제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가 제일 강력합니다.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5번. 아씨, 5번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나 이거 그냥 내용만 주저리 주저리 읽고 안 쓸게. 시간 낭비예요. 자, 에블린이 처음으로 어떤 황무지를 떠나게 됐고요. 뭐를 찾으러? 공룡 화석을 찾으러. 그래서 아직 아마추어 수준인 거죠. 아직은 어린고 아마추어 수준이니까 당연히 갈때 기대감이 넘쳤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Anticipation은 긍정적인 감정. 그래서 한 번도 공룡 뼈 찾으러 여행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녀의 일생의 소원이 결국 뭐예요? 희귀한 파슬, 화석을 찾는 건데, 그래서 미친 듯이 열렬히 찾았다는 거죠. 자, 이제 스토리 끝이 보이죠? 수시간을 헤매면서 다녔는데, unsuccessful이네?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하네? 해가 저물기 시작하네, 지기.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손쓸 방도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 그래서 한숨을 쉬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됐다 라면서 탄식하고 끝납니다. 이거 왜 내셨을까? 이거 설명하실 때 뭐라 하셨어? 이거 왜 내셨대? 영어 선생님 연락처 있으신 분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다. 아, 나 처음 봐. 신경출원 시험 문제 내는 거. 목적은 그래도 가끔 내는 사람 있는데, 나 신경을 가져오신 분 처음 봤어. 아, 그러고 넘어갔다고? 아니, 근데 꼭 이런 데서 통수 친다니까.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 일부러 통수 치려고 이렇게 쉬운 거 니네도 막 공부 팍팍 하고 넘어갈까봐.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18번이랑 똑같이 낼게 없어요. 시험 문제 낼게 없거든? 그럼 한번 볼게. It was Evelyn's first time to, 그러니까 이것도 18번이랑 똑같아지는데, 자, time 꾸며주는 형용사 지금 벌써 쓰였죠. 그래서 탐험할 시간이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과거 완료였었죠. 일단 기본적인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 즉 옛날 상황을 묘사하는 거니까, 저기 여기 과거 완료는 왜 쓰인 거예요? Had not traveled는 여태까지 해본 적 없다라는 경험으로 쓰였으니까 완료가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her lifelong dream to find.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are fossils of dinosaurs. 이거는 좀 중요해요. 자, 동사는 예고, 주어는 dinosaurs가 아니라 her lifelong dream이 되겠죠. dream 단수니까 was고요. 자, 그 다음에 be about to 무슨 뜻? 자, 요거는 듣기에서도 정말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거 뭐야?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보고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돼, 안 돼? 안 되죠.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니까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eagerly는 무슨 뜻? 열렬하게,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바꾸면 enthusiastically. 로 바꿀 수 있겠죠. 열정적으로. enthusiastically.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결론은 뭐다? 앞으로 있을 문장 수행평가 만점 맞자. 그렇죠? 자, render가 뭐야? render. 응? render, wonder. wonder 뭐예요?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야? 그지?
원더는 궁금해하다죠. 웬더는 대회하다. 이거 만약 바꾸라고 하면, 부동사로 바꿔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이거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바웃이 여기저기라고 했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going about. 이거 니네 트럼프에서 했었다잉. 그래서 she was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했대. 자, 그렇대요. 자, 8번은 나올만 하죠. Looking at the slowly darkening ground before her. 그녀 앞에서 어두워지는 땅거미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라고 하죠.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그래서 바라보면서라고 해석되니까 얘는 while she was looking at으로 때리면 끝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with her looking at으로 전치사구로 축약해도 되죠? 됐나요? 자, 출제상 없고요. 에블린의 헛된 모험. 끝. 설마 이거 막 헛된 이런 거 영어로 내려나? 자, 헛된 영어로 메인이에요. 메인, 헛된, 쓸모없는. 알겠죠? 메인이란 단어 꼭 알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5번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자, 6번. 자, 이제 쉬운 건 없어. 이제 다행히. 이제 쉬운 건 없고요. 이제 다 공부할 만한 애들만 남았으니까 하나씩 조목조목 해봅시다. 자, 6번 지문. 6번 지문 이거 내용 다 읽어봤죠?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만 찾아내면 돼요. 이건 그래서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긴 한데. 자, 6번 하나씩 읽어보죠. 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자, 저녁에 스페인 식당 갔다는 거죠. The aroma가 뭐예요? 아로마는 맡기 좋은 향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엌의 향기가 내 미각을 일깨웠다. 그래서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but detected by my nose. 혹시 떠다니는 분자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 없죠? 네? 자, 요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결국 왜 했겠어? 빌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일화를 통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4번에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4번에 뭐라고 했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atoms this way. 원자지? 애텀, 원자, 분자, 입자 이런 거다 구분할 줄 알아요? 왜? 아니 전 못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 입자, 분자 또뭐 있어? 자로 끝나는 거. 전자, 후자? 아 미안해. 자, 그리고 완자도 있잖아.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애텀이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몰레큘이랑 분자가 뭐였지? 파티클이었나? 파티클? 입자. 아 잠깐만. 분자는 뭐지? 분자가 저건가? 몰레큘? 이거 차이가 뭐야? 몰레큘이랑 애텀? 진짜 과학물에서 진짜 쪽팔리는 거 무릅쓰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정도 보니까 별반 전혀 다를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차이가 있어? 이건 하트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고? 자, 지금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지현이가 얘는 원자고 얘는 분자래요. 그래, 분 나눌 분자 아니야? 분자의 분이 나눌 분자 아니야?
원소기호. 그러니까 H2O 이러면 요거는 원자고 이게 분자라고? 오, 선생님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H 두 개랑 O 하나가 합쳐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아. 편집해야 돼. 개쪽팔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 자. 이거 안 돌릴 거야? 자, 어쨌든 분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떠올렸대요. The smell of baking bread suggested to them. Suggested 뭐라 했어? 소영아, suggest 기억나? 되게 엄근진하다. 너넨 알아야 되지 않아? 최근에 했는데 suggest 뭐였어? 핵심 뜻. 시사하다와 똑같다. 넌지시 드러내다. suggest의 앞에 SUG가 밑이란 뜻이야. 밑으로 이렇게 쓱 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베이킹 브레드가 뭐그 조그만 분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우리 눈에서 안 보이는, 육안에서 안 보이는 대로 그러한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왜?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애름이 존재한다. 우리의 육안에서 벗어나서.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So the cycle of weather reinforced this idea. 그래서 날씨의 순환이 이 생각을 강화한다. 자, 요거 딱 봐도 어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원래 어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a puddle of water. puddle 웅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물웅덩이가 이제 점차 말라서 사라지면 이제 이게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니까 순환된다. 그죠? 그래서 they reason that. reason 동사 쓰면 무슨 뜻?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근거를 대보다.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that turn into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particles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쭉 타고 쭉 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물은 보존된다. 아, 이거 정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필자의 일화 소개인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부터 6번이 결국 핵심인 건데, 원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원자는 계속 양이 보존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냐면 conserved라 했으니까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말못이다. 보존된다 쓴다? 그러니까 원자는 별다른 이상 없으면 계속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보존돼. 쪽팔려서 과학책 읽어야겠다. 혹시 그 교양 수준의 과학책 추천할 거 없어? 아,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안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검정고시, 아, 검정고시도 과학구나. 아, 어쨌든 그래요. 괜찮아. 내가 지금 과학 수준 7세야. 나 진짜 하나도 몰라. 생각해. 천문학? 그냥 과학, 일상 과학도 모르는 애한테 천체물리학을 보는 건좀 그렇죠? 아, 그래? 책 제목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더 비참해질 텐데. 무식한 데다 핑거프린스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저 빠에야는 스페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빠에야가 나한테 영감을 줬듯이 4,000 years too late to take the credit for Adam theory. 이거 뭔 말이야, 이거 7번. 자, 그냥 직역해 볼게요. 내가 스페인에서 먹었던 빠에야가 나를 영감을 불어넣어 줬는데, 근데 그게 4,000년이나 지나치게 늦게 영감을 줬어. 뭐 하기에는 원자 이론을 만들었다라는 공로를 내가 가로채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원자와 관련된 기본적 과학 원리가 이미 오래전 고대인들에 의해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원자라는 개념이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관찰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8번까지도 할수 있겠네. 그게 나도 어렸을 때 매번 고민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꼭 나는 사업가가 되어야지 그랬어. 내가 2016년에 떠올렸던 가장 내 그때 생각엔 가장 기발했던 게 뭐였냐면, 대학생들 전공서적이 싸면 3만 원이고 비싸면 15만 원까지 가. 이제 인서울 대학들은 보통 전공서적 막 영어 원서인 경우도 많거든. 이러면 진짜 20만 원, 30만 원 우습게 가거든, 이과애들은. 그래서 전공서적을 빌려주는 어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있는 거야. 빌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크게 현타 온 거야. 처음에 연금이 딱 떠오른 거야. 내가 왜 그랬냐면, 전공 서적을 빌려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공 서적의 전임자가 거기다 필기를 다 해놓고 족보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사실상 그 족보를 물려주면서 파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걸 전수해주고 이런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잡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상 완전히 내가 새로운 걸 발명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고요. 그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틀어야 돼. 그걸 살짝만 틀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새롭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빌복 망했어요, 2년 만에. 투자 15억인가 20억 받았거든, 엔젤 투자를. 그래서 나는 와, 대박이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아이패드가 보급되네. 애들 책을 안 사.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전공 서적에다가 이제 책을 써놓 책에다 이렇게 써놓잖아, 꼼꼼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찢어버린대. 다음에 못 읽게. 개 사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족보가 되면 뭔가 내가 여태까지 개고생한 걸 남이 그냥 개쉽게 꿀 빤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에 쓴 사람이 책을 훼손해 버리는 거야. 아니면 반납을 안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유지가 될수 없는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망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찾지 말고요. 오히려 기존에 네가 탐구하고 싶은 걸 찾고 거기서 너 생각 넣으면 그게 창의성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가 한다는 건 다른 애들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새로운 걸 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 안 주고요. 뭐 내가 너네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 길은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건 대학 교수들은 새로운 걸 얘기하는 애들보다 더 중요하게 본게 기존에 있는 걸 자기의 인사이트 얼마나 해석해내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높은 점수 받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거못 찾아, 니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회로 생각하면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막막하잖아, 두렵잖아. 구글에 치면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위안 삼으세요. 아, 나만 똑같이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 삼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에 내 거를 빨아들이면 되겠죠. 너무 새로우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자, 요거는 문법도 몇개좀 볼게요. 콤마하고 분사구문이니까, 요 분사 콤마하고 분사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이렇게 빠른 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excite는 신나게 하다죠. 그러니까 타동사인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지금 목적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drifting은 앞에 있는 molecules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too small. 자, 지금 too 나왔지?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oo 구문 아니야. 지나치게 작다 하고 too 부정사니까 이건 의미상의 주어를 잡으시면 되고요. 내 눈이 to see, 보기엔, but detected. 이거는 뭐예요? 하지만 detected, 감지는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죠. But detected by my nose. 뭐가 detected 되는 거야? Smelly. 알겠지? 냄새가 detected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딨냐? 아, 여기 있다. Form of molecules. 이걸 의미상의 주어 잡고 얘가 준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came upon 무슨 뜻? 떠올리다 혹시 한 단어로 유효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네 고등학교 때 되게 잘 나오는 거. come up with 말고 한단 그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안 쓰려고. conceive.
어떤 생각을 품다, conceive죠. 그래서 conceived로 바꿀 수 있다. 저 단어는 핵심 단어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suggested to them. suggested to them이니까 이거 suggest는 타동사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to them은 그냥 전치사고죠.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접속사가 되겠지. 게다가 요거 이번에 9월 평가원 4번 선지였어. 이게 수능 평가원에 나왔어, 지금. 되게 쉽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법 문제로 출제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법 문제. 그래서 bread existed beyond, 그래서 that small particles of bread. 얘가 이 절의 주어. 그래서 cs라 표현할게요. 그리고 얘가 cv로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입니다. 자. reinforce는 강화하다니까 관련된 유의어 쭉 외우시면 되겠죠. reinforce 강화하다. 지금 딱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는 support.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자, they reasoned that. 자, 얘도 마찬가지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래서 접속사 자리고요.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that. 자, 이 that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로 잡히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요게 난좀 중요하다 봐. 요게 이제 함정 포인트야. 그래서 요거 워법 어떻게 낼 거냐면 밑줄 안 주고 틀린데 고쳐서 저기 서술형 써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밑줄 개길게 해갖고 너네 안 읽히게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고. 왜냐면 선행사가 water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particles가 선행사죠. 복수니까 지금 s 안 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turn 요거 수일치 유의하십시오. 선행사 수일치 문제가 기습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orm cloud, 그러니까 지금 요거 봐봐. 다 병렬이죠? 그래서 여기도 S 안 붙었고, and fog, 여기도 S 안 붙었고, 요거 세개다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water가 어차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꿀 수도 있다? in order to be conserved 이러면 되죠.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that은 일단 so that 지금 벌써 한세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that은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 절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to는 아까 봤잖아. 지나치게 작다. c 보기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끝. 문법이 좀 빡세죠? 문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구나. 아, 요거는 inspire 나오고 장난쳤죠? 4000 years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요거 보어자니까 inspire는 to 부정사 나와야 되지.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영감을 줘야 이걸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to 부정사 자리다. 요거까지만 하시면 진짜 찐 끝, 됐지? 원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얘는 어법 서술형. 이것만 보세요. 원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정도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이 조금 중요해요. 7번은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경영학부 2학년쯤인가 1학년쯤인가 들었던 마케팅 수업이 갑자기 기억나는데,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잡지로 되게 유명한 잡지사가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잡지를 새롭게 런칭하려고 한대. 조금 스페셜한 좀 고급 잡지. 그래서 여성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성 잡지에 우리가 런칭할 건데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해서 그 원하는 걸다 수용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냈는데 망했어요, 잡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할 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혹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손안 닦는 사람? 아, 다 닦아요? 아니,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수업할 때 우리가 한 3, 40명, 4, 50명 수업 듣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갑자기 표정 이상해지는 애들 있어요. 얘네들은 안 씻는 겁니다.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손안 닦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들겠어. 가뜩이나 20살, 21살 그런 피 끓는 애들 모였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성 잡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니네가 구독을 할때뭐 위주로 보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이 뭐 알뜰살뜰한 경제 지식, 뭐 사회 돌아가는 이슈 이런 거 썼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뭐에 더 짜릿함을 느낀 거야? 남자 얘기. 그리고 좀 뭔가 음담 패설. 오히려 이런 게 있는 잡지를 만들던 회사니까 니네 만족도 어때? 라고 했는데 만족도가 여기서 아유, 요즘 누가 이런 거 읽어. 그러니까 좀 고급 잡지는 좀 이래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신청했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오히려 저기지 암 어두운 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비춰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search psychologists, 그래서 연구 심리학자들이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자, self-report는 자기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써서 내는 서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made up of participants' verbal accounts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verbal account 무슨 뜻? 버버 무슨 뜻이야? 그럼 어카운트는? 설명 얘들아 어카운트 설명이라 모르면 안돼. 수능에 벌써 한 10번 나왔어. 자 언어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은 보통 이렇게 액션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자 그러니까 verbal accounts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verbal accounts 자체가. This is the case whenever questionnaires,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Variable은 변수란 뜻이죠. 이제 이거 다왜쓴 거야? 결국은 우리가 변수를 측정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이 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로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self-report methods can be quite useful. 자, 그래서 자기 보고 방식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 보고 자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어로 기술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변수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정량적 측정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정량적 평가한다. 정량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량 정석 뭔지 알죠? 정량을 말 그대로 수치화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정석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특이 정성평가고 교과가 정량평가죠. 그래서 self-report는 그래서 이런 자기보고는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그러니까 왜 유용하냐면 자신의 행동을 계속 일거수일투족 관찰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보고법은 자신의 행동을 계속 관찰할 수 있어 유용하다라는 거죠. 혹시 자신이 행동하는 거 영상이나 녹음으로 기록하는 사람 있어요? 해본 사람. 오그라들지 않아? 해보면? 자기를 기록해본 사람 없어요? 일기 말고, 눈으로 볼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뭐, 자기가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난 근데 되게 자주 하는데, 그거. 아이폰에 한 바가지 있을걸, 그거? 옛날에 녹음해봐. 그래서, 저기, 옛날에는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쇼츠로 올려달라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 브이로그도 있고. 아, 그런 거다 해봤어요? 하면 오그라들지 않아? 의외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쳐다보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저게 유니크한 건 거야. 그래서 좋다는 거지. 자기보고법을 통하면 자기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관찰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우리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However로 갑자기 뒤집어버립니다. 근데 self-reports는 plague가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tortion, 왜곡에 의해서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너네 그 이번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왜냐면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한다고 하죠. 내가 못하면 솔직하게 못한다 생각하고 그걸 개선의 기회를 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뭔가 11월 모의고사를 잘못볼것 같으니까 그냥 학교를 안 나가버린다든가 학교 가다가 그냥 똥안 마려운데 그냥 괜히 한번 화장실 기웃거린다든가 그러면은 시험을 못 보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생기죠. 특히 그래서 듣기가 한 7번을 풀었는데 뒤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 놓쳤어.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화장실 가버려. 그럼 듣기 할 때, 저쌤저 화장실 좀 이렇게 하고 오면 변명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실마리를 구실을 만들어내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위안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왜곡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problematic.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왜곡은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얘기하려는 편향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까처럼 손 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공개 사용 수준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방금 화장실 갔다 오면서 손안 닦았는데, 딱 갑자기 교수님이 손안 닦은 사람 손 이러면 어떤 미친놈이 들겠냐고. 안 닦았는데, 그지? 너넨 그럴 용기 있어요? 저 교수님 안 닦았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5, 6번. 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 보고는 왜곡되어 결과가 부정확해진다. 그러니까 아까 잡지사처럼 망해버리는 거야. 아예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문조사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할때 사회문화 고르신 분은 배울 텐데 설문지법 할때 설문지에다가 이상한 말 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률이 20%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지하시나요?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어. 다 아니오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응답자가 생각하지 않도록 설문지법에서 질문 제대로 하라라는 걸 배우거든요. 마케팅이나 사회문화에서. 이거 경영학과 가면 또 배워요. 사회문화에서 했던 거. 자, 그래서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ese bias. 그래서 이러한 편견의 영향을 받은 subject 또 주제하지 말고, 피실험자죠. 그지? 피실험자는 work overtime. 하루 종일, 밤새 열심히 한대.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어떻게 보이려는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죠. 특히 뭐할 때, 피실험자가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가령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뭐라고 보고한다는 거야? 선거에서는 투표를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한다든가. 그렇지? 너네가 지금 18이니까 너네 첫 선거 누구 뽑지?
내년 되면 니네 만 18세 되잖아. 내년 생일 지나면. 내년에 뭐 있나? 아, 내년 총선 있네. 우리 4월, 3, 4월생. 너네 다 3, 4월생이야? 빠르냐? 너도 내년 투표하네. 내년에 너 국회의원 뽑아요.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랑 비례대표. 그래서 지역구는 기호 1, 2, 3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코카콜라 찍으면 되고, 비례대표는 정당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준 정당에 대한 지지 그 수에 맞춰서 비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뽑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당에 대한 선호투표랑, 너네 다 하겠네. 4월, 재수없게 4월 말에 태어났으면 아마 못할 거고, 4월 초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총선, 아마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할 거야? 만 18세 도달한 애들 다 나오라고. 가서 투표하라고. 내년에 여러분들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래서 너네 집에 그거 갈 거야. 그 선거 공보, 홍보물. 그게 이제 거기에 니네 이름도 같이 뜰 거야. 엄마 아빠 뜨면서 다. 너는 이제 오빠 밑에 바로 민지연 뜨겠네. 자, 이제 그래서 그거 받아보셔서 그냥 뭐 모를 거 아니야.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냥 홍보물 보고, 얘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걔 뽑으세요. 오케이. 그분 뽑으세요. 그리고 정당도 이제 쭉그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들어가면 걔네 뭐 당명 막 이런 거 있어. 이 양반들 뭐 하는지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 그냥 여기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네. 그럼 그냥 찍으시면 돼요. 대선이 아니니까. 그리고 허경영 뽑으면 제가 봤을 때저 이민 갈 겁니다, 진짜. 비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아, 저 지금 못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사회 바람직성, 편향의 영향을 받으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비춰지는 모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뭐야, 벌써 10시 됐네? 언제 10시 됐냐? 시간 되게 빠르다. 자, 오늘 7번까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8번은 너무 길어서 한 번은 안 되네. 아, 수능이네, 벌써 8번부터. 자, 이제 문장 단위로 볼게요. 필기 다 하시면. 와, 부럽다. 투표를 19살에 처음 해보고, 나 21살에 처음 해봤는데. 근데 난첫 투표가 대선이었어. 문재인, 박근혜. 그때 개빡셌어. 박근혜 대통령, 그거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 타이틀, 일단 내가 기억한 게두 개거든? 최초 여성 대통령? 아, 하나 더 있다. 최초로 아빠, 딸 대통령. 그 다음에 하나가 저거. 최초로 과반수 넘었어. 그러니까 50 넘게 투표 받은 게 박근혜가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다50 넘었거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 50%인데 진짜, 진짜 얼마 안 차이 나. 거의 안 차이 나. 그래서 지금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반대 윤석열 안 뽑은 사람도 개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국론이 분열된 거야.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막쳐 싸우고 막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요즘 저 뉴스를 안 봐요.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라고? 너네? 아니, 내년이라고. 총선이잖아, 총선. 총선이 국회의원 뽑는 거야. 총선, 대선, 지선.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고, 대선은 대통령 뽑는 거고. 일단 윤석열 아저씨 22년에 대통령 됐으니까 22, 23, 24, 25, 26, 27년에 뽑아.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새삥이야. 나름 아직 3년도 안 됐어. 조졌어. 개 많이 남았어. 아, 지지합니다. 이게 편집이 안될 거니까. 네. 지지치라. 아, 미안. 난 내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걱정이긴 하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새 긴급 다이어트가 언제부터
간식이 된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저 지지해요. 둘다 지지해요. 전 빨간색, 파란색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둘다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저는 다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다 응원합니다. 자, 계속. 자,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 data. 자, 요거는 저거 앞에 있는 얘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 빙의 생략된 분석으로 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결국 self report data로 보면 되고요. 얘가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혹시 이거 저라면 바꿀 것 같아요. 뭐라고 바꿀까요? 뭐뭐로 구성되다 영어로 consist 쓰면 되죠. 그래서 consisting of로 바꿔야겠죠. 이것도 그러면 그거 나올 수 있지? 유의어 다 던져버리고 빈칸 채워라. 그치? 그러니까 consisting of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they take advantage of는 응용하다, 활용하다라는 거잖아. utilize. 그 다음에 뭐도 있어? exploit도 있죠. The fact that 동격이죠. 그러니까 접속사 되시고. 자, plagued, 오염되다는 거니까 요거는 contaminated. 감정지능 지문이랑 지금 플로우가 똑같죠? 이거 어휘 판단 100%인데 거의.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자, distortion 셌다고 또 R 하면 안 되죠. 동사는 얘는 맞고, 주어는 누구예요? 원이죠. 뭐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단수 처리하셔야지. 자, 그리고 위치네. 자, 위치. 이거 뭐야? 계속적용법이니까. 제가 계속적용법 어떻게?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거 이시냐, 위치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 찾고 없으면 위치.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 이해. 접선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접속사 없으면 위치, 있으면 it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선행사는 SDP. 그러니까 사회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ese bias.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주어가 bias가 아니라 subjects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칸 저거 채우라고 하겠지? work는 하루 밤낮으로 개고생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뭐로 바꿔도 돼? spend로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spend 시간 돈 ing 되네. 자, 동명사 고문이죠. 여기 무조건 동명사 나와야 되지. 아니면 요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 조심하세요. 동명사 spend 나오면 ing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 또 나왔네. sensitive는 뭐야? 민감 아니지?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sensible. 그렇지. 마무리합시다. 질문 주제. 자, 자기 보고 자료는 사회 바람직성 편향 때문에 현향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바로 다시. 자, 근데 이거 앞에는 장점도 있었죠. 유용하다도 되는데, 근데 유용한 반면에 안 좋을 수도 있다 했지. 그러면 키워드가 두 개로 찢어지네? 그럼 문단 요약 낼 수도 있죠. A, B 칸 뚫어서. 요약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 판단 이렇게 두 개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는 다 나갔고요. 7번까지 복습 탄탄하게 해오시면 다음 주에 교과서 플러스 1부터 7, 1일 테스트 출제할 테니까 1 테스트도 괜찮지. 이렇게 사이클 계속 돌리면.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주말에 간간이 수행평가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전원 100점 한번 노려봅시다. 전원 100점 나오면 애슐리 쏩니다. 됐죠? 와, 수행이다.
100점 열심히 해볼게요, 쌤. 니네 왜 이과 가냐? 문과가 이 정도 말빨이면, 어? 자. 중간고사 전원 100점 나오면 제가 애슐리에다가 메가박스 영화까지 거하겠습니다. 주말 실컷 놀고 오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인생 조절. 아, 그러지 마. 자, 그러지 마. 나 요즘 힘들어. 어려워. 자, 고생했습니다.